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반권자 차시였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지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여야 한다. 여기 이반은 수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반.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 도지사의 이반. 그래서 국토가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이반 범위와 관련되어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특광 시군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인접한 추천했습니다. 특광 시군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할 수 있다. 원래 특광 시군마다 관할 관청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이웃 도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죠. 그래서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하면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차셨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미리 인접한 특광 시군과 협의한 경우 협의 줄만 쳐놓습니다. 협의하면 다른 도시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위반 기준 차셨는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5번을 다 놓습니다. 5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 주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기준 결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장입니다. 기준은 항상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제한은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절차입니다. 1번 기초조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로 속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하는 때에도 기초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51페이지입니다. 2번 보게 되면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51페이지에 2번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추천했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 적성 평가부터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줄여 토재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 4, 5, 6 생략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너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해서 공람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다만 동그라미 이번에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되어 공람이란 말 보시는데 공람에 14일 이상이란 말 눈에 보이십니까? 14일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여기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인데 공고가 중요합니까? 열람이 중요합니까? 열람이 중요합니다. 열람하는 기간이 며칠 이상이다?
14일. 그래서 공청회건 공남이건 각각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그리고 1번입니다. 양가로 1번 원칙 보시니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지사 줄쳐놓습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시장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찾으셨죠. 1.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빡속에 1번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가로 해놓습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결정한다. 사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냥 국장이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그 중에 1번만 지금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내용을 보십니다. 양가 1번 협의 차셨죠. 협의만 보고 마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 심의 차셨죠. 심의란 말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두 장 넘기십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고시 열람이란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관보에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부에 다음 각호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봐주십니다. 2번 송부 열람이란 말 찾으셨죠? 열람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열람 줄쳐놓습니다. 열람하게 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 열람하게 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함께 공부하셨던 행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세 가지 보셨는데 실제 돈 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다만 걔는 출제 경향에 따르게 되면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오거나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열두 문제 중에 여덟 문제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아주 열심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함께 공부하신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에 표현했습니다.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개이다? 여섯 개. 얘는 지금은 그냥 듣고 지나가시지만 시간 지나게 되면 얘를 무조건 숙제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되고 국토계획법 전체 목차 체계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숙제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용도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용도 구역은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개시 수도란 말로 대신해서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기반설은 우리가 도시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생활의 필수 시설인 인프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 전기, 수도, 병원, 특히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라고 하면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두 내용까지 국토계획법에 반영하게 되면 법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다루며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에서 도시정비법, 도정법, 정비법에서 그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한 집안에 살고 있다가 식구가 많아지게 되면 분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가된 것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국토계획법의 체계에 따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분리된 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보다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절차에 따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안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면 저 국토계획법 중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이 도시개발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 우선 적용되는 법 제도는 뭐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얘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걸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대신 한 5월달 정도 지나게 되면 5월달 정도 지나게 되면 얘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은 총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1번부터 6번까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두 번째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관리 계획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전국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서울시만. 만약 세종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면 세종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국에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면 서울시장이 인천광역시까지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이루어지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역과 관농자가 아예 없고 내가 도시 생활할 때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설, 인프라라 표현하는데 전기, 투도 없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가끔 TV 보시게 되면 나는 자연인이라 해서 전기, 수도 없는 곳에 생활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생활이 부러워 보인다? 안타까워 보인다? 만약 부러워 보이시다고 하면 꼭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대신 두 분이 내려가시게 되면 한 분은 3일도 안 돼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가자고 하신 분이 한 달은 버티시는데 그 이상 견디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도시에는 전기, 수도, 도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도시는 대한민국에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우리 참고삼아 기억하시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이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꿈이거든요. 꿈이 없는 사람은 본 적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중은 기본계획은 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예 없는 도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래서 붙어있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러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법의 공부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사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 계획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 구속력 있거든요. 저 국토계획법을 최초 제정했을 때 법학자들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과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을 구분해야 된다 판단해서 어디는 수립 승인이라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입안 결정이라 표현합니다. 사실 둘 다 수립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그 수립이란 말 쓰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할 것이다 그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놨습니다. 대신 이렇게 구분해놓은 게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얘도 수립이고 얘도 승인인데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놨지만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저 입안이란 말은 무엇과 같다? 수립이란 말이 말과 같고 결정이란 말은 승인이란 의미와 같은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나하나 입안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집행 계획이거든요. 저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중앙에서 발전시켜줍니까? 지방 분권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특광시군, 도시군이 직접 성장 발전시키는 겁니까? 특광시군이 직접 성장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광역계획권이란 말을 함께 보셨고 이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되도록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승인신청 없다고 하면 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국도가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광역도시계획이라면 KTX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경전철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경기도의 순환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2순환도를 만들게 되면 서울의 인구 집중을 좀 분산시킬 수 있고 잘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말하니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도지사가 바로 맞받아 친 게 있습니다. 그 도로는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 걸쳐 다니고 서울시 지나가는 것 없지 않느냐. 걔는 서울 제2순환도로가 아니라 경기순환도로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 머리 좋지 않으십니까? 아, 둘 다 사법시험 통과하셔가지고 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하는데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한술 위인 것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만약 그런 경기순환도로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강구했다고 하면 그 경기순환도로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도지사가.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장기발전 방향 지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집행하기 위해 입안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도도 직접 입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런 방법으로 입안되었다고 하면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중앙 집권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라고 하면 스스로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국도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도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고 광역 지방 자산세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위반한 사항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기초이다. 기초입니다. 아무리 지방분권을 했다지만 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스스로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 예로 시작하는 곳의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여행 중에 큰일 한번 치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곳을 대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시군의회는 아예 없애버리기 낫지 않나 그 생각도 가끔 합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군구 지방의원 처음 만들어질 때 그분들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열심히 일하겠다 했는데 그분들 월급이 한 달에 한 4,500 되거든요.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풀뿌리리 민주주의를 하면서 시군구 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열심히 돈 받아 가십니다. 그런 분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없애버리고 그냥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 뽑는 걸로 해결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잘못된 생각하고 있죠. 풀뿌리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예,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시군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저 시군이 속해 있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많은 곳,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뭘 한다? 대도시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집안에 부모와 자제가 함께 사시는데 그 자제분 중에 진짜 미성년자인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제분이 있고 성년이고 회사 잘 다니면서 자기 생활비 자기가 잘 버는 자제분이 있거든요. 미성년자의 분에게는 뭐 안 하면 용돈 없어 이렇게 집안 관리할 수 있지만 다 큰 자제분에게 그거 안 하면 용돈 안 줄게 그 이야기 하면 집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자제분 중에 대도시시장은 미성년자인 자제분이다? 경제생활 잘하고 있는 다 큰 자제분이다? 아니 스키 타러 가겠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취미생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집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집안이 있으면 지금 시대에 있으면 아주 대단한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도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 중에 대도시 시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장 발전을 위해 자제분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를 할지라도 대도시장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다 못 보셨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반이란 말은 한자로 세울 입에 안건 안자를 위반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성장 발전시킬 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 있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 도시에 지하철 설치하는 게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종합병원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립도서관 하나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도시의 성장 발전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당장 시급한 것 하나를 찾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위반이라 하고 저 위반된 것을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자기만 한다, 주민 모두에게 알려줘야 된다. 고시해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쳤는데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사항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입니까? 수립판자가 집행해야 됩니까? 수립판자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권자인 특광시군이 이를 공람시켜줬거든요. 대신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의 성장발전은 남이 성장발전시켜주는 것이다. 스스로 성장발전하는 것이다. 스스로 성장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발전을 위한 방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 절차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봐줍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경제계획입니까? 토지계획입니까? 토지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할 필요 있는데 이를 기초조사라 하고 저 기초조사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이 바로 조사 측량입니다. 그래서 경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각 산업과 관련된 현재 전망이나 현재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반면 토지계획이라면 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기초조사를 하고 저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디에 나온다? 국민에게.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내가 소유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 소유한 땅은 상업지역이 좋으시겠습니까? 농림지역이 좋으십니까? 상업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종전에 농림지역이었던 땅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도 땡큐일 것 같습니다. 대신 내 땅은 저렇게 되면 좋겠지만 남의 땅이 저렇게 지정되게 되면 아마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할 필요 있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열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고 열람을 줄여 공람 절차라 표현합니다. 공고가 중요하다, 열람이 중요하다. 열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람은 우리 선거 치를 때 선거인 명부를 동사무소 같은 곳에 비치해 놓고 그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 석자 적혀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걸 열람이라 하고 저 열람이 중요하다면 열람 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는 공청회 딱 세 번 있습니다. 그 중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청회가 두 번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만 공청회하고 나머지는 다 뭐한다? 공람, 열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번에 도로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의 예산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특광시군의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성장 발전하고자 한다면 저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되게 되면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섭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 쌓으시게 되면 정당에 입당하셔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번 진출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아, 제가 가르친 분들도 몇 분 지방의회 서울의 구의원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안 고모님도 공인중개사 한 10년 하다가 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풀뿌리에서 좀 안 좋다 하지만 아마 중개업하면서 좀 자리 잡으시면 이것 진출하는 것도
다양한 정보 그리고 공무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나주시던데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스스로 결정한다, 남이 결정한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고자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쳤지만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거든요. 스스로 결정해서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입안하면 도에 속한 시장군수만, 도에 속한 시장군수만 도의사에게 결정 신청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통과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협의는 최근에 서울에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2롯데월드가 한번 무산된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2롯데월드 만들고자 했는데 그곳이 성남비행장의 항공구역에 해당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군 측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며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항공계 안전한 이착륙이 곤란하다고 반대해서 한번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MB가 대통령이 되시면서 성남 비행장 때문에 제2롯데월드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비행기 할조료를 틀면 되지 않냐 해서 사도를 틀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조로 사도 틀었을 때 그때 할조로 새로 만드는 비용이 4천억 정도 되었거든요. 역시 MB는 경제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이런 데 사용하고 훌륭한 분이시죠. 아니 혈세 4천억 사용해서 활주로 사도 틀어서 항공구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저 4천억은 누가 이익 챙긴 건가요? 롯데에서 좀 챙긴 것 같은데 그냥 해줬겠습니까? 그냥 해줬겠죠. 그 당시에 경제성장에 장애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훌륭한 공약을 거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잘해줬을 것 같습니다. 사심 없이.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제1호텔도 만들 때에도 관계 행정기관장이 반대하니 그 사업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절차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한 절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MB가 4대강 사업할 때도 환경부 장관이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장관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분을 장관 임명시켜놓으니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4대강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환경부 장관의 소관은 개발 사업이 목적입니까? 비개발, 보전이 목적입니까?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항상 반대 입장 표명하는 게 환경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도로 새로 만들거나 다양한 기반설 만들고자 하는데 농지나 산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천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지의 주인은 누구이다? 농림부 장관. 산지의 주인은 누구이다? 산림청장. 이들이 찬성해야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농지, 산지를 시도, 지사, 대도시장이 개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방 농림청장, 지방 산림청장이 있거든요. 그들이 협의해 줘야만, 찬성해 줘야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 농지 산지를 보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데 이번에 개발 사업하는 게 보전하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농지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장관도 개발 사업을 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지방에 각종 산업단지 만들어지는 거 보게 되면 농림부 장관이 농지 훼손하면서 산업단지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더 큰 공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찬성했던 것 같습니다. 협의 절차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은 규모의 타당성입니다. 이번에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지방도시의 도로 하나 만드는데 제가 이 말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광화문 앞에 도로는 원래 도로폭이 70m였습니다. 그 폭 70m 도로를 인구 10만 20만 사는 곳에 도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타당한 규모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파악하실 텐데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대충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면 예, 10만 평이거든요. 저 10만 평에 거주할 수 있는 인구가 만 명이라고 합니다. 넉넉하게 잡아 대한민국에서는 50만 제곱미터 개발하면 만 명 거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200만 평을 2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몇 명이다? 4만 명 정도. 그리고 도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애초 계획했던 인구보다 더 많이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만의 만이 아니라 50만의 만 명을 생각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혁신도시 중에 성공한 도시도 있지만 실패한 도시도 있고 도청 이전과 관련된 도시 중에 실패한 곳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도 계획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지금 가보면 한 5분의 1 정도만 개발되어 있고 뭐하고 사람 사는 거고 나머지는 쫙 죽어 있습니다. 저 가끔 고속터미널에서 차 타고 집에 도시도 가다 보면 내포 신도시에 산업단지 있거든요. 그 내포 신도시 산업단지 오래전에 조성 완료되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옮겨올 공장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4만 명 살 수 있도록 200만 제곱미터 개발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불 꺼져 있는 텅텅 빈 도시이거든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 타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 대학 교수들이 모여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협의 심의는 입안할 때 필요한 절차이다, 결정할 때 필요한 절차이다. 결정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 절차를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정리하실 것이 누가 입안권자이고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확인해 놔야 됩니다.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누구이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입안권자이며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여기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기초이다. 기초입니다.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자제분 중에 충분한 경제 능력 가지고 있는 성년인 자제분을 말하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가 지금 과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용도구역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거든요. 그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바다를 관할로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반권자는 원칙 예외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이고 지구 단위 계획을 뺀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 중에 저 지구 단위 계획을 뺀 다섯 가지 있어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에 있어서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여기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서로 다른 사람이다. 시장 군수를 끝나면 이반권자이고 대도시장 끝나면 결정권자이거든요.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만 시장 군수가 들어간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전제 빼버리고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 결정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반 결정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시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고자 한다면 사전 절차로 뭐 거쳐야 된다? 기초조사. 기초조사 이후에는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며 이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바로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근데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말로 고시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고시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고시하게 되면 이번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그 도로 위치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어디에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 도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행정청이다, 다른 행정청이다. 다른 행정청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반하고자 한다면 사전 절차로서 기조사,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거친다. 공람 절차를 거친다.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이반하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결정 시에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있습니다. 여기 이반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반권자 해야 되는 사전 절차는 뭐만?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는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 절차입니까? 결정권자가. 그래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별개의 차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십니다. 이번에 자제분이 공부로 성공하기 위해 영어는 요즘 절대평가니까 필요 없고 국어가
평가, 요즘 수능과 관련되어 중요한 과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국어 공부하기 위해 학원 다니기로 했는데, 저 국어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10시 정각에 시작할 것인지, 10분 앞당겨 9시 50분부터 공부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그걸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10분 미리 하고 나가지고 공부하는 것, 20분 미리 와서 학원 공부하는 것,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학원에 약간씩 일주 가가지고 적응하시고, 오늘 수업할 게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지난주에 대충 뭐 봤는지 한번 넘기는 것도 참 좋은 공부이시거든요. 대신 한 10분, 5분 차이 나는 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개개인 기준하면 꿈이거든요. 내가 꾸고 있는 꿈은 경미한 꿈이 있다 없다. 내가 꾸는 꿈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이 나는 커서 대통령 되겠다. 네가? 나는 커서 재벌 되겠다. 네가? 그렇게 놀려댈 상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옆에 친구가 소소하게 학교 선생님 되겠다, 소소하게 간호사 되겠다, 또는 소소하게 구체적인 직업 들면서 뭘 하겠다, 그런 꿈을 제시하게 되면 그 작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경미한 사항을 다룬다,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꿈을 달성하기 위한, 꿈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 정비 보전에는 항상 큰 것만 결정하겠습니까? 사소한 사항도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폭 25m 이상의 큰 도로 만들면서 이 도로로부터 도로 폭 4m짜리 작은 도로 골목길 만들어서 특정 건물에 대시와 연결시켜주는 도로 설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항상 중요한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경미한 사항도 함께 다룰 수 있거든요. 저 경미한 사항을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기조사,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협의, 심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하고,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긴 하지만 사실은 물 많이 묻혀주지 않습니까? 결혼은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꿈,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현실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경미한 사항도 결정할 수 있죠. 나는 그런 약속해본 적 없다? 현실만 말했다? 그러면 아마 결혼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기초조사 등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특정 절차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절차 생략하는 것을 자주 시험에 냅니다. 이게 나중에 이해를 토대로 해서 반복해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한번 제대로 다루고 지금은 그런 것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부하셨다고 하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 나갈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자이다, 다른 자이다. 다른 자이다.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지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외주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결정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쉬었다 하십니다.